피서 일번지 해운대 해수욕장이 7월의 첫날부터 기름으로 얼룩졌습니다. 네, 상선에서 일부러 흘린 것으로 보이는 기름이 백사장까지 덮치면서 해수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둡게 변한 바닷물 위에 기름으로 얼룩진 흡착포가 떠다닙니다. 해양경찰이 흡착포를 계속 뿌리지만 방제 작업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기름때가 발견된 것은 오전 10시쯤. 해경이 곧바로 방제 작업에 들어갔고 뒤이어 해수욕도 중단됐지만 관할구청은 4시간이 지나서야 방제 인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미 기름때가 백사장까지 덮친 뒤입니다. 물때 조류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대응도 문제지만 피서객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습니다. 기름 유출 사실이 피서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백사장을 걷거나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휴가를 망친 피서객들은 아쉬움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해운대까지 놀러 왔는데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게 아직 알려지지도 않아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 있는 걸 보니 안타깝네요. 해경과 관할구청은 하루 안에 모든 방제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이 묻어 있는 모래들은 모래를 같이 떠가지고 같이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서 일부러 기름 찌꺼기를 흘려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